네. 지금 투룸 전세가 하나 나왔는데요. 예전에 제가 찍어서 올렸던 건물에 그 위에 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보시는 영상은 최근 거는 아니고 예전에 올렸던 이제 월세로 나왔을 때 영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요 영상으로 대체를 합니다. 일단은 네, 옵션을 얘기하려 했는데 옵션이 싹 없네. 여기 보시면 이건 월세 가격이에요. 현재는 전세로 나왔습니다. 전세 2억입니다. 전세 2억이고 이사는 10월 25일 이후로 가능하다고 하고요. 냉장고는 옵션이 없어요. 저 냉장고 자리 공간 표시해놨고 벽걸이 에어컨 옵션이고 요 층보다 한층더 높은 층이에요. 그래서 한층더 높기 때문에 채광은 더요 영상의 방보다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가스레인지는 또 옵션으로 있네요. 세탁기가 이게 있는 세탁기가 여기 영상에 있는데 그 방도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까요? 냉장고 없이 풀옵션인 건지. 그리고 방 이게 건물이 이제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다세대에 융자가 없어서 모든 대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세 2억이고 관리비는 8만 원에 공과금은 따로 인터넷 TV 우선 포함이고요. 주차 자리가 있는지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주차장은 넓은데 많은 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지금 남은 주차 자리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고 길이는 저 자막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저 당시에는 레이저 측정기가 아니고 줄자를 갖고 다녔었네요. 저게 아마 2월달 영상일 거예요. 제거 영상을 제가 다운받아서 지금 더빙만 새로 하는 겁니다. 뭐 화장실 보시고 안에 이제 큰 방. 그래서 지금은 저도 나온 방은 보지는 못했어요.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혼자 가긴 조금 그렇고 그러기도 하고 영상을 찍기도 조금 좀 힘들 것도 같아서 전에 찍었던 영상으로 대체를 합니다. 혹시나 같은 1호 라인이어서 층만 다르고 구조나 크게 똑같을 걸로 예상하는데 혹시나 구조가 다른 건물도 조금 가끔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그렇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그 저때 당시도 여기 2억이면 굉장히 지금 쌉니다. 보통 2억 한 2천에서 비싸게는 2억 4천도 시세로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지막에 자막에다가 이제 지금 이 영상에 있는 자막은 월세 자막이니까 이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전세로 나온 자막. 아, 위치는 신대방역에서 한 7, 8분 거리 도보로 구디역하고 4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